네, 오늘은 제주대학교 근처 산책하기 좋은 곳, 산책하기 좋은 코스 특집입니다. 아는 동생이 자기만 아는 그런 좋은 산책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시간 내서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그냥 학교 주변 공터인데 유채꽃이 되게 예쁘게 폈네요. 아는 동생의 비밀 산책로 얼마나 좋을지 제가 한번 직접 가보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웃고 있는데 또이 산책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따라가 보시죠. Let's go.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여가지고 조금 위험하긴 한데, 아라동 둘레길 쭉 올라오면 이제 도로가 나오고, 잠깐만 여기서 보고 올게요. 가는 길이 이겁니다. 아라 사무약 트레킹 코스. 여기로 올라가면 아까 거기 정자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훨씬 더 시원하게 시내가 보인다고 합니다. 사미야 코스로 오면 여기 조금 앞에 주차장 시설도 새로 생겼답니다. 원래는 저기 저렇게 되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길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기 주차장도 생기고 여기 먼지털이도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좋은 코스가 더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먼지털이도 있고 웃긴 거는 나무 지팡이까지. 자, 여기가 이제 삼역 오름 1코스 초입 부분입니다. 길이 되게 잘돼 있네. 그러게요. 저 여기 돌이었는데. 여기 안에 아닌가,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나? 되게 코스가 잘 정돈돼서 걷기 좋게 잘 돼 있습니다. 5년 전엔 다 돌이었는데. 오,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저 위에까지? 경사가 좀 많이 심하네요. 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초입 부분 경사가 진짜 심합니다. 근데 지금 코스는 주변에 삼나무하고, 이거 꽃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수국인가? 아무튼 낮에 꽃나무가 있어가지고 경치는 좋습니다. 경사가 진짜 대박인데? 잘 올라가네요. 삼나무 보려면, 삼나무 숲 보려면 보통 제주도에서는 사려니 숲길을 가거나 어디냐, 거길 가지 않습니까? 거기 아무튼 거길 가야 되는데, 와, 제 댁 바로 근처에 이렇게 삼나무 숲길 되게 잘 돼 있는 곳이 있다니.
자, 급경사 구간. 한 발 한 발 내딛는데도 숨이 가파릅니다. 일단 이 정도 올라오니까 삼나무가 없고, 나무들이 키가 작아지면서 뒤에 제주시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급경사 구간 오르면 끝이랍니다. 올라가서 정자에서 좀 쉬었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상 도착했습니다. 아라 삼이약 트레킹 코스. 어, 다 왔다, 다 왔다. 오, 정자가 딱 있네요. 정자에서 바라보는 제주 시내 전경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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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와, 아, 여기가 말 목장 아니네. 맞아. 나 하나 있다 했잖아. 어, 진짜 철조망 밖에서 말 목장을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말 목장 안으로 들어와서 가는 코스구나. 저로 나가면 됩니다. 어디로? 여기 있다가 쭉 가면 나와요. 근데 여기 말 뽑는. 이게 이렇게 지나가야 된답니다. 야! 기가 막히게 봐. 바로 그냥 각설탕 먹어도 됩니다. 와, 진짜 예쁘다, 새소리. 응. 아마 되게 조용히 있으면 담길걸? 진짜 예쁘다. 저희는 이제 삼미약 오름 내려왔고, 저기 역사문화 탐방로로 가면 관음사 쪽으로 1.1km 걷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로 가면 제대까지 꽤 많이 걸어와야 돼가지고 저는 샛길로 빠져서 바로 제대 후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진짜 되게 코스가 너무 예쁘고요, 포인트가 다 사진 찍을 포인트가 넘쳐나기 때문에 새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새소리가 진짜 예쁘네요. 와,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내지 소리를. 갑시다. 네, 저희는 이제 코스
마지막 구간입니다. 여기 도로로 쭉 올라가면 도깨비 도로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반대편으로 건너서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날씨가 정말 괜찮았는데 저희 지금 올라올 때는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노을을 좀 보고 내려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노을을 못 보고 내려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코스는 1시간? 딱 1시간 코스고요. 진짜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올라갔다 내려와도 한 1시간? 1시간 10분 정도 걸려서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산책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교환학생이나 이제 육지에서 방학 동안 내려오시는 분들도 여기 산책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바로 학교 뒤편 오름이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한 번 더. 안녕!